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은 그레치의 팔콘은 130년 역사를 지닌 그레치사의 장인정신과 예술원이 집대성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그레치의 G6636T 플레이어스 에디션 팔콘 두 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보고 있다면 이렇게 두 대고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G6636TSL 플레이어 에디션 실버 팔콘, 센터 블록 더블 컷 위드 스트링스루 빅스비.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G6636T 플레이어 에디션 팔콘, 센터 블록 더블 컷 위드 스트링스루 빅스비 모델입니다. 그냥 모델명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아, 이게 저는 이 모델이 너무 처음 보자마자 와, 너무 예뻐가지고. 아, 소리도 끝내줍니다. 좋습니다. 제가 갖고 싶네요. 네. 다음은 화이트 팔콘입니다. 네. 가보죠.
아...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듀젠버그의 기타들 보면서 아름다운 외관을 보면서 감탄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아름다움 투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들을 오늘 리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누구 그러니까 연주자에 따라서는 네. 이 그레치의 기타들이 너무 화려해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맞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일렉 기타를 연주하는 연주자라면 한 번쯤은 다른 모델을 다 떠나서 화이트 팔콘을 한번 연주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가 은청 씨가 연주하는 동안에 문득 생각이 나서 검색을 했는데 김윤아 씨가 예전에 화이트 팔콘을 연주를 하셨었는데 키우는 고양이가 세워놓은 화이트 팔콘을 넘기면서 이제 내기 부러져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내 기억이 맞나 하고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화이트 팔콘이라는 혹은 그레치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런 분명한 이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락앤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레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색깔이 뚜렷한 기타고요. 오늘 두 대의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대의 이 가지고 있는 코어 사운드는 완전히 동일하고 줄 세팅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볼륨이 얘가 조금은 더 컸어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두 대의 이 팔콘들이 이 대동소이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색깔 화이트 팔콘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런 블랙 실버 팔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뭐 현빈님 말씀처럼 줄높이가 좀 얘가 좀 낮았고요. 얘가 좀 살짝 더 높아서 네. 쳤을 때 좀 더 이 줄이 울리는 네. 그게 배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듀젠버그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이쁘고 화려하고 했던 요 자리를 뭔가 그레치가 듀젠버그한테 물려주는 듯한 그림이 된 것 같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는 듀젠버그다 이런 적 있지만 역시나 이 모델들 앞에서는 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나요? 숙연해지고 그 지금 이 블랙 실버 이 팔콘 같은 경우도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조합이고 이 사실 이게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실물로 봐야 된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그 제가 리뷰할 때도 뭐 보면 안 담기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 맞아요. 기타의 아름다움은 실물로 봐야 와 이렇게 되고 그리고 특히 제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칭찬을 많이 했던 게 그레치 기타는 전통적인 헤리티지를 계속 고집하는 기타들은 불편함의 연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기타임은 뭐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리지널 그 화이트 팔콘 세팅의 기타는 정말 치기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줄 가는 것도 완전 극악의 난이도고요. 그 이게 그 빅스비의 그 톡 튀어나온 쇠 요 모서리에다가 그 이 줄 링을 껴서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돌려서 밑으로 들어와도 네. 그게 여러분 갈아 보신 분들 아시겠죠. 여기서 쪼고 있으면 갑자기 빠져 있어요. 또 쪼고 있으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브릿지도 줄을 갈 때마다 위치가 움직여서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레치 샀을 때 그래서 아예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리페어샵 가서 붙여버렸군요. 접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치가 나간다거나 그쵸. 그런 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근데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모델은 락킹 헤드 머신부터 해가지고 이 브릿지의 줄을 이제 우리가 체결할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기타들 줄 갈듯이 터널에다가 진입해서 딱 잠기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게 외관도 외관이지만 정말 편의성이 좋아진 데다가 그리고 이 소리가 맞습니다. 그레치 소리는 그레치에서밖에 네. 안 나죠. 제가 그레치 소리는 그레치에서밖에 안 나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레치 기타가 어떤 부분에서 미들이 너무 좀 부담스럽게 올라와서 소리가 약간 땅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그레치 기타들이 여러분 이제 그레치 기타를 많이 쳐보신 분들 아니면 서스테인 되게 짧거든요. 되게 탁탁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는 뭔가 더
더 한 단계 예쁘고 더 부드럽고 레인지감도 뭔가 이 그레치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넓게 퍼져나간다는 느낌도 받고, 일단은 플레이를 하는 연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기타는 제가 예전에도 극찬했지만 정말 강추드리고, 이거는 뭐 모양, 소리, 뭐 이 브랜드 헤리티지 뭐 이거 어느 하나 빠질 게 없는 기타라, 이거는 그냥 들어왔을 때 제품에 재고가 있을 때 그냥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특히나 이 블랙 실버 얘는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아마 금방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겟해서 집안에다가 이제 탁 멋지게 걸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이요,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멋진 기타들을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다른 매력을 갖춘 기타들을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